간단하게 제가 차량 셋업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 전에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이제 외부 공기가 오염됐을 경우, 터널을 통과할 경우,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닫히고 또 지나가면 그만큼 또 열리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조금 편리한 기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 기능을 끄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셋업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설정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오늘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차량에 탑승을 바로 하고 나면 화면을 아무것도 안 뜨죠. 이제 시동을 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파워 온. 그럼 브레이크를 밟고 자, 시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딱 눌러주면, 자, 화면에 어떤 게 뜰까요? 예, 화면은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러면 요 메뉴, 이 메뉴가 안 뜨고 만약에 뭐 지도가 뜬다거나 여기서 뭐 처음에 이제 해놨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뜨면 여기서 셋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셋업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차량 요 버튼을 누릅니다. 안 눌렸네요. 자, 차량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뭐 어쩌고저쩌고. 밑에 공조를 누릅니다. 공조. 자, 공조. 공조를 누르면 옆에 서브 메뉴가 뜨죠. 그러면 여기에 외부 공기 차단. 요거를 선택합니다. 외부 공기 차단. 외부 공기 차단을 하면 여기 이제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와셔의 연동. 예. 그 다음에 터널 구간. 터널 진입 시 창문을 자동으로 닫고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창문을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오염된 구간에서 공기 차단이 필요할 경우에 창문을 자동으로 닫고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라고 하는 요 두 개 구간. 뭐, 터널만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르면, 터널을 통과할 때 문이 안 닫힐 거고요. 터널은 통과할 때 문이 닫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때, 여기가 조금 오염 구간이다라고 차가 판단해서 문을 닫는 기능을 끄고 싶다 그러시면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거 두 개를 다 오프 시켜도 되고 온 시켜도 되고, 요렇게 하면 터널을 통과할 때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다시 자동으로 열리고 하는 이 기능이 해제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이 되면 다시 이제 이걸 껐다고 치면 다시 이렇게 누르면 원래대로 나가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얼른 빨리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메뉴가 홈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뜨면 이거 공조겠죠. 여기서는 이거는 아니고요. 자, 자, 여기서 셋업을 누르고 차량 세팅에 차량 누르고 밑에 여기서 공조를 누르고 외부 공기 차단에서 요 두 가지 터널 구간이냐 기타 차단 구간이냐 요거를 선택해서 눌러주면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을 끌 수 있고 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겠죠. 제가 이걸 타고 이제 이게 꺼놓고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나 제가 이거 꺼놓고 한번 운전해보고 안 되면 컨텐츠 바꾸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